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패턴 보시면 1, 2, 3, 4, 5, 6, 여섯 번째 6프렛에서 4번 줄, 그 다음에 역시 4번 줄에서 4프렛이죠. 4프렛 4번 줄. 그래서 이 음을 가지고 개방과 함께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6번 줄 개방에 치시고 햄머링. 두 번째 마디 요거는 네. 지금 여섯 번째 5번 줄 6프렛에서 7프렛으로 슬라이드. 네.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프레시거든요. 4번 줄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1프렛 9, 11, 그 다음에 9를 기준으로 개방은 5번과 함께 똑같죠? 이렇게 슬라이드로 떨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보시면 이렇게 식으로 처음부터 이어볼게요.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러스, 풀코러스 파트 부에 스트럼으로 이제 치는 부분이 나오는데 2프렛에서 A 코드 있죠? A 코드? A 코드에서 그대로 이동해서 B 코드가 되는 거예요. B 코드 세 줄을 저는 이걸로 검지로 다 잡았어요. 세 줄을 잡고 요 음을 첨가시켜 주면 C샵 마이너스 7, B, C샵 마이너스 7, A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둘, 셋, 넷, A 이 코드. B, C샵 마이너, A, B, C샵 마이너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스트럼으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체인징해 보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주법 설명 마치겠습니다.